매드맥스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그가 떴다. 천만 반려인들의 히어로 설채현. 네, 설채현 소리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 들어가서 인사할까요? 외부인 설쌤에게도 역시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맥스. 아이고, 무섭게 짖네. 맥스, 안 돼, 안 돼. 에이, 맥스, 이리 와. 맥스, 업, 업. 맥스, 안 돼. 맥스, 안 돼. 앉아. 바닥으로 내려보시겠어요? 줄 짧게 닦고 바닥으로 내려보세요. 맥스, 이리 와. 거기 올라가지 못하게 하세요. 네네. 맥스, 다운. 다운. 네, 내려오게 하세요. 이런데 올라가면 더 자신감 넘쳐져요. 올라가게 하지 마세요. 저 구석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그냥 끌고 가세요. 조금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진정 한번 시켜볼게요. 네. 미치겠다. 맥스의 흥분도를 낮추기 위해 보호자가 차분해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데요.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히 진정되어가는 맥스. 과연 녀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까요? 외부인만 보면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맥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경기하는 모습이 정말 살벌했는데요. 딱 들어올 때 맥스를 보면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이빨 다 보이면서 으르렁거리고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맥스의 진짜 속마음 뭘까요? 그래서 설쌤의 요청으로 사전에 한 가지 실험을 실시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이때 상황 보신 적 있으세요? 보호자분 안 계실 때 맥스 어떻게 하는지? 없어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과연 보호자가 없을 때 맥스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두둥. 맥스 안녕. 맥스 우리 간다. 집 안에 혼자 남은 맥스. 제작진을 향해 여전히 우렁차게 짖어대는데요. 그런데 기세 등등한 것도 잠시. 다가가긴커녕 금세 얌전해진 녀석. 담당 PD가 옆으로 가자 오히려 맥스가 자리를 피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 이 녀석 우리가 알던 맥스가 아닌데? 어머 세상에, 저런 반전의 모습이. 네, 막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눈빛 한번 보세요. 눈빛의 표정 한번 보세요. 180도 달라진 맥스. 겁을 먹은 건지 수시로 눈치를 보며 도망가기 바쁘네요. 어머 어떻게 저러다 물리면 어떡해. 오 무서워. 못 물어요. 보호자님 잡았을 때. 맥스 씻 옳지. 헨 어머 탕 좋아. 헨 옳지. 사실 설쌤과의 첫 만남에서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줄에 잠시 가서 줘보시겠어요? 어머니 제 뒤로 오세요. 설 전문가가 줄을 잡고 보호자가 멀어지자 바로 공격성 제로. 오히려 보호자를 쫓아다니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보호자분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얼라이언스 어그레션, 동맹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호자들이 내 뒤에서 백업을 해줬을 때만, 내 뒤에서 내 편을 들어줬을 때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공격성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을 무조건 들어준다라는 보호자분들이 없다 보니까 딱 그냥 소심이가 돼서 원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 룰을 정해놓고 뭐 잘못했을 때는 특정한 방에 가서 기다린다거나 이런 룰이 있어야지만 아 우리 보호자가 항상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내 편만을 들어주는 건 아니야 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내 편인 보호자가 뒤에 있을 때만 그 백을 믿고 공격하는 동맹 공격성을 보였던 맥스.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친 녀석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숨길 수 없이 나오는 이 바디 랭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건 귀가 뒤로 넘어간다.
근데 긴장하면 뒤로 쫙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고개가 네. 머리가 쫙 내려간다는 거죠. 네. 머리를 낮춘다는 건 내가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진짜로 사람을 이겨먹었다고 공격적인 아이들은 진짜 사람이랑 똑같아요. 어깨 딱 피고 귀 딱 세우고 헥헥거리지도 않고 잘 짖지도 않아요. 입 꾹 다물고 딱 쳐다보다가 경고도 안 하고 빵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난 너무 자신 있으니까. 이빨을 드러내면서도 실용 불안한 커밍 시그널을 보였던 맥스. 확연히 비교되죠? 그럼 바닥갈기를 물고 흔들었던 것도 불안함의 표현인가요? 겉보기엔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이었는데요. 계속 이 러그 막 물고 네. 흔들고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화풀이 공격성이라고 해요. 리다이렉티드 어그레션. 이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다른 대상한테 푸는 거예요. 강아지들 불안 많고 흥분도 높은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보여요. 저기서 얘기하는 건 단 하나예요. 나한테서 멀어져. 우리 공간에서 나가. 나 무서우니까 나가. 아무리 불안해서 뭘 또 공격성이라도 저거 보세요. 당장 물 것처럼 정말 무서워. 암스케어. 되게 무섭죠? 네. 저희도 무서워요 진짜. 이거 창문 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막 튀어나와서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창문 열면 뒤로 막 후퇴하기 시작할 거예요. 장애물에 의한 흥분이라고 해요. 뭔가 막혀있으면 강아지들은 더 흥분하고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요. 제가 나한테 못 올 거라니까. 더 무서운 척 하는 거예요. 이런 불안 많고 실제로는 소심한 아이들이. 원래 항상 내 내면에 진짜 감정을 숨겨놓고 있어요. 그걸 공격성이라는 걸로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맥스가 엄청나게 공격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가 숨길 수 없는 불안에 의한 그런 시그널들을 정말 많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혀를 낼름거린다거나 귀가 뒤로 넘어간다거나 고개가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이건 정말 숨길 수 없는 나는 너무 무서워 불안해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빨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선 맥스는 불안에 의한 공격성인데 불안에 의한 공격성을 가진 아이들 중에 보호자가 있을 때만 보이는 그러니까 동맹 공격성 보호자가 없을 때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자가 있을 때는 불안하지만 내 뒤를 받쳐주는 우리 보호자가 있다라는 마음에 그 불안을 공격성으로 표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속마음을 공격성으로 감춰왔던 맥스. 송곳니 일을 드러내며 사납게 굴다가도 보호자가 곁에 없으면 겁쟁이가 되는 동맹 공격성을 보여왔는데요. 그렇다면 동맹으로 여겨온 보호자는 왜 물었던 거죠? 얼굴도 물들고 심해요. 상당히 심해요. 네, 상당히 심해서 보호자님들 물리시는 상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가끔 식탁 밑에 저희가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제 과일 같은 거 먹고 하면 자기가 식탁 밑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갖고 저희가 혹시 이제 발을 잘못 이렇게 하면 그때 왕 와서 물고. 제가 더 맞춰볼게요. 뭔가 자고 있는데 건드렸을 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맞춰볼게요. 그럴 때는 물고 나서 뭔가 깜짝이야. 아, 내가 왜 그랬지? 약간 이런 행동 하죠. 막 일로 들어가서 죽어도 안 나와요. 그렇죠. 설쌤, 벌써 파악 끝난 건가요? 근데 이것도 불안에 의한 공격성 중에 하나인데 뭐랑 똑같냐면 공포 영화 볼 때 귀신이 나왔어요. 갑자기 귀신이 빵 하고 튀어나와요. 그때 깜짝 놀라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그거 교육으로 바꿀 수 있으세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고 이 무는 행동이 개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나타나 버린 건데 그래 놓고서 자기도 나 왜 그랬지 하면서 숨는 건데 그걸 혼내면 더 심해지는 거죠, 진짜로. 이성을 상실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저희 가족들을 물으면 막 이제 아빠가 막 뭐라 하고 식구들이 막 이런 개를 어떻게 키우냐 막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개는 자기 본능에 의해서 얘가 놀래거나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를 물리는 거니까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좀 그걸로. 저희는 저희가 물리면
걔가 혼나지 않고 저희가 혼나요. 왜 걔한테 물리짓을 했냐고 주의하지 않았다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엄마 혼내기. 아니요. 완전 칭찬이죠. 아, 그래요? 얘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툭 건드리면 공격한다는 건 너무 예민하고 항상 불안에 차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지만 이 마인드가 없으면 이런 아이들은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건 칭찬드릴 만한 부분이에요. 정말 좋은 보호자예요. 반려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문제 개선의 첫 단계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녀석이 흥분할 때만이라도 캔넬에 잘 들어가 있기라도 하면 좋은 것만. 맥스는 캔넬을 참 싫어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케이지, 맥스 케이지, 이리 와. 어이 무서워. 케이지, 이리 와. 이리 들어가, 너 안 되겠어. 들어가, 맥스로 들어가. 들어가. 크레이트를 되게 싫어해요? 네네. 들어가.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거, 치과 무서워하는 아이들한테 집에서부터 치과 가자, 치과! 치과, 치과! 평소에도 불안이 많으니까 저런 거를 교육하지 않으면 싫어할 거예요, 캔넬 교육, 캔넬을. 근데 뭐 조금 더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올 때 이제 저기에 실어져서 오잖아요, 애들이. 네네. 여기 이제 도착을 했는데 또 저녁 비행기로 도착을 해가지고 얘를 바로. 검역이 안 됐구나. 예, 그래서 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검역,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엄청 오랫동안 갇혀 있은 거예요. 캔넬에 엄청나게 예. 오랫동안. 예. 그 이후로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에서는 들어가 그러면 자기가 잘 들어갔었거든요. 저녁엔 거기 들어가서 잠도 자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집에 와서는 얘가 이제 식구들을 물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제 벌 차원으로 저기다. 아, 절대 안 돼. 이거 캔넬 교육 자꾸 벌처럼 사용하시는 분들 막 인터넷에 막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어린 아이들과 강아지들 교육 방법 중에 이제 타임아웃이라고 해요. 뭔가 잘못했을 때 특정한 공간에 분리시켜 놓는 거. 그런 교육은 저도 추천해요. 근데 캔넬은 그 타임아웃에 안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좋아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혹시 그 쾨렌시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쾨렌시아. 그게 뭐죠? 스페인어인데 네. 내 영혼을 다시 되찾고 마음을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쾨렌시아인데 캔넬은 쾨렌시아가 돼야 되는데 자꾸 혼낼 때 들어가 버리면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아지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은 스스로 하게 해라. 나 스스로 들어가 보고 괜찮네라는 인식이 심어져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벌써 이제 나쁜 인식이 좀 심어졌거든요. 이 캔넬에. 그래서 이걸 쾨렌시아로 바꿔줄 수 있을까? 이건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맥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 사회화 시기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파양을 당한 경험이 있고요. 한국에 오면서 낯선 생활에 적응하고 또 스트레스도 더 쌓였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이 불안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우선 관리적인 측면은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계셨는데 아직 교육적인 측면에 정확한 방법을 잘 모르셔서 오히려 맥스의 이 동맹 공격성, 보호자에 대한 잘못된 애착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인에 대한 공격성이 우선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 불안으로 인해서 보호자에 대한 공격성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불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맥스는 교육뿐만 아니라 약물적 처방을 통해서 불안을 낮춰주는 솔루션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외부인만 보면 공포의 송곳니를 드러내며 세상 사나운 공격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소심한 겁쟁이 맥스. 어릴 적 겪은 타향의 상처 그리고 한국이란 낯선 환경까지 더해지며 불안도 공격성도 날로 심해져 왔던 건데요. 이제라도 맥스의 불안을 낮추고 공격성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